자, 일찍 오셔서 앉아주신 분들이 제일 고맙네요. 자, 지금 네, 텔레비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하얀 판을 들고 카메라 화면 조정하는 장면을 여러분께서는 잠시 보셨습니다. 자, 지금 자 오늘 일찍 오셔서 자 이렇게 우리의 고유의 악기 장고부터 시작해서 또 꽹과리도 있나요? 꽹과리도 있고 우리의 고전 악기를 연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네, 우리 지탄의 여러분들 아까부터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늘이 도와주느라고 비가 그쳤어요.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의 전통 예술을 조금 보시고 그리고 나서 1부 시작해 올리겠습니다. 자 시작해 주세요.
멋있는데요. 예. 그 움직이는 길을 조금만 터주세요. 네. 거기 조금만 터주세요. 길 좀. 네. 자, 여러분께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나가네요.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재작년에 고인이신 송혜 선생님께서 2년 전 바로 돌아가신 날이 오늘이에요. 2년 전 6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. 만 95세에 돌아가셨어요. 살아계신다면 지금 97세가 되고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98세가 되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날을 정해서 이렇게 1회 송혜길 가요제를 준비를 했어요. 근데 가요제, 이 가요제만 하는 게 아니고 축하 공연까지 있고 평소에 그 송혜 회장님께서 아끼시던 좋아하시던 후배 연예인들이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좋은 무대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준비한 이 요건 심벌주 작은 거고요. 장고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이거 준비한 팀은요, 혜진 장구 교실에서 이 퓨전 장구 난타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하면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준비됐으면 나와주세요. 예. 아이고, 어쩜 이렇게 통통하고 귀여워 그래. 몸매 관리 너무 잘했다. 자, 준비된 무대 보시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
이제 지금.